출시 준비 중인 상품들 좀 테스트 좀 해보고. 아,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? 끝이 아니었어. 뭐가 이렇게 많아요? 아니, 뭐가 이렇게 많아요? 이렇게 많은 걸 출시한다고요? 그럼 한 3개월치에 출시 디저트들을 벌써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이름도 없고 디자인도 아직 없어요. 아. 네, 그래서 한 번씩 뒤져보시고 어떻게 디자인을 해주면 좋겠다. 이렇게 레드벨벳에 고쳤어. 레드벨벳? 나는 그 인절미. 인절미 그림빵. 응. 그러면 일단 시식은 다 하시고. 아, 시식은 다 하셔야 돼요. 아, MD가 맛을 봐야지 상품 만든지. 벗어나보고자 머리를 썼는데 안 되네요. 시식은 다 하시고, 네. 그다음에 먹으면서 영감이 떠오르는 거를 디자인으로 한번 녹여볼게요. 제 배가 그때까지는 참을 수 있었어요.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됐습니다. 꾸르륵 소리가 나면서 이제 더 이상 들어갈 배가 없다며 더 이상 집어넣지 말라며 이상 신호를 보냈습니다. 한계였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또 입문을 주시니까 이거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먹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예, 그랬던 것 같아요. 분석하게 되고. 우리가 생각한 그 인절미의 고소한 그 콩가루의 맛이 느껴지질 않아요. 인절미 맛이 좀 더 났으면 좋겠는데. 좋은 이름을 한번 지어주세요. 아니면 이 맛을 다 나타낼 수 있는. 인절미를 글씨 포인트를 작게 해야지. 인절미 크림빵! 이렇게 약간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. 좀 더 연구해 보시고. 담비 MD님은 선택하신 레드벨벳 한번. 크림치즈죠? 네. 역시. 패키징을 할 거면 이거 이렇게 뜯잖아요. 이렇게 감고 싶어요. 네. 그거를 상품명이랑 디자인 한번 넣어보세요. 영미 MD님은 요거 이렇게 생긴 포장지, 이런 포장지.